경남 거제시의 한 횟집에 보름째 수달이 매일 나타나 물고기를 사냥해 가고 있습니다. 사냥터였던 인근 바닷가의 매립공사로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자 위험을 무릅쓰고 횟집까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.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. 경남 거제시의 한 횟집입니다. 수족관 주변이 소란스럽습니다. 천연기념물 수달이 나타난 것입니다. 주위를 살피던 수달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그대로 달아납니다. 수달의 횟집 물고기 사냥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.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대에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.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이 와가지고 머리를 막 머리로 밀어보고 뚜껑을 열고 이제 들어가서 다 물고 가는 겁니다. 죽은 거는 손도 안 돼요. 항상 살아있는 것만. 피해집과 옆에 있는 고연천은 약 4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이곳에서 쉽게 먹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달은 보름이 넘도록 매일 이곳을 찾으며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주요 사냥터였던 고연항에서 매립공사가 진행되면서 먹이 활동이 어려워지자 횟집까지 찾은 것입니다. 야생에서 잡아먹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. 수달들도 이제 힘겨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먹이가 있으면 아주 손쉽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죠. 수달의 먹이를 찾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 주변을 맴도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 KNN 정경입니다.